번째 우리 어머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며 공부하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자, 아드님 자랑하러 나오셨죠? 아유, 세상에. 우리 아들은요. 예, 예. 세상에 그 능력도 능력이지만 아이고. 인물이 훤칠해요. 그러시구나. 예, 키도 이러고요. 막 얼굴도 확 나가지고 피부도 확 해가지고 저기 누구요? 저기 박보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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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야, 시켜도 왜 왔어? 엄마. 시켜도 왜 따라왔어, 시켜? 아, 빨리 집에 가자. 문 밖에 설 수가겠잖아. 엄마 빨리 가자. 자자자자. 자자자. 엄마가 만 원 줄 테니까 PC방 가서 배그 한 판 하고 있어. 자자자. 아, 갔다 왔단 말이야. 집에 가. 시켜. 아, 빨리 가자니까. 나 집에 그 냉장고에다 엄마가 도마도 썰어놨으니까 가서 먹고 있어. 도마도? 설탕 뿌렸어 안 뿌렸어? 뿌렸어. 시켜. 뿌렸어. 들어가 시켜. 거야. 엄마 나 최소 전소미 스타일 알지? 알았어.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맴매 맴매 요매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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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매 맴매 진짜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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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야. 저 시키가 나를 개망신을 시키려고 내가. 아유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잘생긴 아드님이시라고. 감사합니다. 아까 박보검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 질문 부모님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시키면은 분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한번 우리 큰 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유 나는 예. 무조건 찬성이에요. 아 분가하신다. 예, 깨어 있는 시어머니예요. 그러시네요. 그 냉장고에다가는 그 김치 넣어주고 오. LA 갈비 재워서 넣어주고 아. 그 냉동실 안에다가는 엄마 그 다... 엄마 냉동실에 호두마루랑 짜요짜요 누가 먹었어? 내가 안 먹었어. 엄마가 먹었잖아. 안 먹었어. 리얼리 리얼리 먹었잖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들어가. 들어가. 나 망신들어. 용맹 맴매 어디 있어?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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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매. 엄마 엄마 아파서라도 들어가야겠어. 맴매 맴매. 저는 시키 나 개망신 줄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어렵습니다. 자요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저희 아드님이 계시는데 예. 저 아드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요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밤낮으로 일어나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운동 좋아하고. 그 저기 젊은 친구들 보니까 여기에 그 이거 뭐예요 이거 시스팩이요. 예예예. 예, 예. 그게, 예, 예. 그게 아주 조각처럼 탁 돼 있어요. 아~ 얼굴도 조각인데 그냥 여기가 조각이. 시키야 여기 왜 왔어? 엄마. 시키 엄마 밑에서 떡볶이 먹고 있었잖아. 아 떡볶이 다 먹었어. 큰 거 사줘야지. 왜 작은 거 사줬어? 들어가. 빨리 시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고 둬. 들어가. 아, 시간 휴. 엄마 따라오는데 이거 돌고래를 왜 또 갖고 왔어? 씨. 엄마 혹시 내 거 썼어? 안 썼어. 근데 이게 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시간. 이게 봐봐 이게 되냐고 이게. 들어가. 아, 시간. 들어가. 시간. 이게 이게 들어가. 시간. 누가 때려봐 엄마. 야. 엄마. 시간. 엄마 왜 리허설보다 세게 때려? 아니 너 장가 안 갈 거야? 엄마 나 최소 레드벨벳 조이 스타일 알지? 알았어. 빨간만 궁금해하니 점점 녹아드는 스트로베리 그만 그 들어가 저, 아, 엄마 조이 스타일 알지? 들어와. 엄마 나 조이 스타일 용맹이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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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이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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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시계 맴매 저 너 집에 가서 너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어머니 즐겁게 만나봤고요. 아, 정말 매력적인 우리 부모님들 나오셨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의 손주가 생긴다면 육아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제가 다 키워줄 거예요. 아이고 육아를 또 해주시겠다. 아유 우리 손주도 얼마나 이뻐. 내가 막 손잡고 슈퍼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500원짜리 과자도 사주고 아이고. 용돈도 막 500원씩 주고 엄마! 이씨! 500원만 줘. 아 이 새끼 500원을 왜 달래? 빨리 500원만 줘. 아, 다 있어 이 새끼. 나 코인 노래방 가야 돼. 빨리 줘. 아 새끼야. 아 스트로베리 그만 빨리 노래 불러야 된다고. 아 가라고 가 이 새끼야. 빨리 주라고. 이 새끼 자꾸 이 새끼 자꾸 돈 타령이야. 돈 한 푼 못 벌어는 시끼가. 아 또 가가지고 알바 좀 안 하고 벼룩시장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땅콩이나 까쳐 먹고 자버렸어. 이 새끼야 벼룩시장 가고 땅콩을 몇 개를 까쳐 먹는지 알아. 온 시원이 땅콩 껍데기 땅콩 껍데기 저쪽으로 어디 타령이 타령이 타령이
털액이요? 이 시기가 노원 방파진 꼬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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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액이 얘기를 여기서 왜 엄마? 들어 죽었어? 나 무시하지 마. 나 나중에 커서 국회의원 돼서 국민들을 위해 아주 피 튀기게 싸울 거야. 변기통에 오줌이 나시지 마. 이 들어 시기야. 오 화장실에 노란 공을 노란 공을 노란 공을. 이게 나 어떻게? 이 시기는 화장실 가서도 땅콩을 같이 먹어야 돼. 엄마 얼굴 감각이 없는데? 저 새끼가 나를 개망신 줄라고 사람 많은 데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첫 번째 우리 큰 어머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어머니 저 아드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아유 우리 아들은요 예? 세상에 모든 여성들이 요즘 다 좋아하는 그런 상이에요. 아 그래요? 요새 보니까 멍멍이? 멍멍이? 어, 강아지가 저렇게 생긴 게 아 그 저기 드라마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 예, 예, 예. 거기 보니까 똑같이 생긴 친구가 나오더라고. 어 누굴까요? 정혜 정혜인이요? 아 그 친구요. 어, 예, 그 친구. 엄마 나 나왔어. 엄마 왜 나왔어 엄마. 이 새끼야 집에 척 가가지고 엄마가 두랑구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이 새끼야. 엄마 나 두랑구 끝났어. 너 아이템 사기 빨리 돈 줘. 아이템은 아구창 이 새끼야 빨리 들어가. 망신 떨지 마. 들어가 뭘 망신 떨지 마. 저 의자는 또 왜 끄시고 나왔어. 엄마 말 잘했다. 혹시 내 거 의자 앉았어? 안 앉았어. 이 사람들이 웃는 이유는 뭘까? 엄마 테레비 볼 때 한 번 앉았어. 엄마 이게 해먹이야 뭐야 의자가? 아니 이게 해먹이야 뭐냐? 이게 해먹이야 의자가? 아니 이게 엉고 의자가 똥상이 생겼어 지금. 엄마 지금 의자 뭐 하는 거 가지고 아주 쫓아내기 쉽냐? 엄마 가져 이제 나 뭐 쓰지도 못하는 거. 이거 왜 못 써? 이거 튼튼한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이게 어머 어머 미친 야 어머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와 지금? 어어어 오빠를 사랑해. 알겠어. 아아아 아빠도 사랑해. 어어어어어어 오바마 사랑해. 아아아 뿌리카 비제 이 사랑해. 들어가 진짜. 들어가 아주 진. 아 그만 진상 아주 창피해 떨고 다 빠졌어. 어 아주 스매싱이 좋은데. 저는 시기가 나를 아주 개망신 떨러. 내가 아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고요.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명절이 됐는데 명절 때 부모님을 안 찾아뵙고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유, 예. 어떻게 나까지 챙겨. 자기네끼리 뭐 좋은 데 가고 놀러 다니고 엄마! 하면 나는 엄마! 이 시기야 나오지 말랬잖아 이 시기야. 나도 나오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 야, 왜 때려? 이 시기야 들어가. 망신 떨지 말고. 엄마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왜 자식을 무시해? 네가 자꾸 엄마한테. 나도 성공하려고 맨날 도전하고 있다고. 도전하면 또 실패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 또 하고 도전 속에 실패는 싹 드는 그런 도전이고 그 도전은 실패와 나눠지는데 그 도전 속에 실패는 또 하나의 도전과 나눠지는 중장기적인 도전을 가지고 있는 실패는 그 넘어서 또 도전 속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러면 따지면 결론은 도전도 뭔 소리야 이 새끼야 뭔 소리라고 자빠지고 이 새끼는 하는 말에 주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이 새끼야 여기 다 한국 사람인데 아무도 못하고 이 새끼야 엄마 신문 기사 얼굴에 박치기 생겼다. 진짜. 들어가 들어가 아주 엄마가 죽겠어. 너 때문에. 아, 진짜. 아주 아주 그냥 내가 저놈 시키 때문에 아주 내가 진짜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잘 들어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예. 자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드님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은요 예, 예. 요즘 여성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텔레비 보니까 그 친구랑 닮았더라고. 어, 누구요? 저기 보고 박보검 씨요? 어, 그 친구야. 와 진짜요? 그 친구랑 엄마! 닮았습니다. 엄마! 그 친구 엄마! 시켜 또 왜 나왔어 이 시켜! 여기 너무 어떻게 시켜! 엄마 나 쉑쉑 보고 사 먹게 돈 좀 줘. 쉑쉑 보고 이 새끼 들어가. 아 그거 패티가 두 개 있어서 훨씬 맛있단 말이야 엄마. 패티는 뭐냐 패티 이 새끼야. 팬티나 갈아입어 이 새끼야. 뒤어져 컸어 이 새끼야. 네가 팬티 바람에 거실만 탁탁 하면 공기 청정기에 빨간 물 빡 들어가지고 매우 나쁨 매우 나쁨 이 새끼야. 뭐한테 들어져 쪘어. 어머 왜 그래 진짜 애 내 혼담만 하고. 이 새끼야 들어가 또 저 가방은 또 왜 끌고 나왔어. 엄마 말 잘했다. 혹시 내 가방 들고 해외여행 간 적 있어? 엄마 요번에 중국 갔다 왔잖아 친구들하고. 거기서 혹시 살짝 앉은 적 있어? 살짝 앉았어. 엄마 이게 세숫대야야 엄마, 뭐야 이게? 엄마 이게 세숫대야야 뭐야 여기 앉아서 샤워해도 되겠어? 엄마 나 지금 욕조해도 되겠어? 엄마 나 물 좀 주세요 욕조. 저거 이 시간 왜 끌고 들어와 왜 그 이 시간 끌고 들어와 망신을 들어와. 이 시간 네가 말만 했으면 내가 앉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시간. 엄마 순간 뭔가 번쩍했는데? 들어가 지금 엄마가 너 장가 보내려고 얼굴 다 팔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 지코 알지? 지코처럼 노래 잘 불러서 여자들 인기 많이 끌 거야. 그래 알겠어 들어가. We are 어머. We are 어, 용명아 We are is baby 뭔가 얘가 무슨 와 운동 악상이 또 와 들어가 이 새끼야 들어가 이 새끼야. 지코가 지꼬리나 알지 이 새끼야. 들어가 아주 그냥. 엄마 신문지에 풀 먹였어? 들어가 아주 저놈 시키가 나를 아주 개망신 시키려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유 예 어머니 첫 번째 어머니였고요. 아, 자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친정과 시댁 양가에게 용돈을 각각 주는데 나한테만 좀 적게 줬다라는 것을 좀 알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또 그렇죠. 돈 벌기도 힘들잖아요. 엄마야! 이 시켜 왜 나와? 집에 가라니까. 나 나올 때 됐으니까 나오지. 야 들어가죠. 뭘 자꾸 들어가 엄마. 엄마 나 윤식당처럼 해외에서 용식당 차리게 돈 좀 줘. 네가 식당에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디? 맨날 식당 가가지고 공깃밥 나오기 전에 오뎅 다쳐먹고 띵동 오뎅 하나 더 주세요. 이거 다쳐먹고 띵동 아 오뎅 진짜 맛있어요. 띵동 오뎅이 너무 맛있어. 띵동 아 요건 팔꿈치로 잘못 눌렀습니다. 아 뭘 잘해 이 새끼야. 엄마 나도 고민이 많다고 제발. 이 새끼야 네가 할 줄 아는 고민이라고 맨날 PC방에 쳐가가지고 짜파게티 쳐먹어 이거 뭐 너구리 쳐먹어 맨날 어떤 걸 쳐먹어야 맛있게 쳐먹을까. 이 새끼야 그만 엄마 나랑 솔직히 진지하게 대화해본 적 있어? 어? 엄마 나 솔직히 단 한 번이라도 나랑 자식으로서 대화해본 적 있냐고. 엄마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말해봐 너 하고 싶은 게 뭔데? 엄마 뭐? 나 진짜 어. 나 이런 엄마 나 정말 엄마 어. 나는 진짜 내가 이런 내 엄마 어. 나는 엄마가 이런 이렇게 엄마 나는 내가 정말로 진짜 여기서 엄마? 엄마 뭐라 그래 진짜 48 처먹고 5월이라고 한 적도 엄마 짜파게티 처먹을까 너구리 처먹을까 엄마 가까이서 보니까 눈빛이 완전 살기가 돌아. 들어가 당신. 엄마. 아유 내가 저놈 새끼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민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드님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우리 아들은요 예? 참 인물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저기 그 가수 그 친구들 닮았어. 누구 방탄소년단? 예, 예. 거기에 보니까 비 예, 그 친구랑 엄마! 닮았어. 엄마! 시끼야 너 왜 나왔어 이 시끼야. 들어가 이 시끼야. 엄마 나 엽기떡볶이 약간 중간 매운맛 사먹게 돈 좀 줘. 뭐? 엽기떡볶이 약간 중간 매운맛 사먹게 돈 좀 주라고.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엄청나게 맛있어. 모짜렐라? 어. 이 모짜렐라 치즈야 들어가 맨날 그렇게 매운 거만 쳐먹으니까 화장실 가서 똥만 사먹어. 엄마 나 똥
뭘 들어가? 엄마 혹시 내 방에 있는 트램폴린 방방 그거 혹시 올라간 적 있어? 엄마 무릎이 아파가지고 잠깐 올라가서 좀 뛰어 내려왔어. 왜? 뭐 엄마 가까워.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잠깐만 봐봐. 아니 엄마 가만히 있어. 아니 엄마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게 원래 올라가 뛰어. 이게 아무래도 뛰어오지가 않아. 아 엄마 이거 혹시 여름에 고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엄마 거기서 고기 좀 보라고. 엄마 고기 좀 보라고. 엄마 시기야. 뭐 시기야? 너는 왜 쳐들고 와 시기야? 너 이거 못 때릴 줄 알았어? 시기야. 안 맞을 줄 알고 이걸 댔는데 그 위로 때리네. 시기야 너 동생 보기 너도 부끄럽지 않아 시기야? 뭐? 어? 너 동생 봐라 애가 얼마나 헌칠하고 괜찮니? 뭐? 보고 배워 뭘 보고 배워? 시기야 너 야! 동생 어머! 야! 상준아! 야! 어! 야 미트볶이 어? 시켰어 그 소세지 추가하니까 아, 엄마가 안 시켰어 엄마가 아니, 들어가 왜 나 방에서 못 나오게 아니, 아니 어머니 저기 형보다 나은 동생인가 봐요 아니 아, 엄마가 지금 니네 집 장가 보내려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누가 좋아해 이 시키더라 엄마 걱정 마 형하고 나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인피니트 그 똑같이 할 줄 알아 오. 인피니티 오. 인피니트 인피니티 우리가 엄마한테 화음 한번 보자. 인피니트. 못 살아 이거. 내 거. 내 거. 올려 더 올려야 돼.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빵이에. 빵이에. 엄마 왜 나만 때려? 얘도 있는데. 뭐니까. 야 너 자리 바꿔. 자리를 바꿔 시키든. 내 거. 이제 시기야. 이제 무슨 애 시기야. 들어가. 그냥 아주 그냥 터지게 들어가. 너 네 방으로 가. 나와. 야 나. 당신은 야, 당신은 내 방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머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어머 미안. 어머 괜찮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나 혹은 사위분이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힘든 집안일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시킨다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며느리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예뻐해줘야지요. 아, 그렇죠. 누가 하든 뭐가 문제예요. 아, 서로 말씀이에요. 나눠서 하면 됩니다. 엄마! 엄마! 누가 잘못했는지 봐봐. 어? 아 진짜 봐봐. 내가 형아랑 롯데리아에 갔어. 그래서 불고기 버거 세트 시켰는데 그냥 감자를 먹재. 난 양념 감자가 먹고 싶은데. 야 막말로 네가 그러면 그거 흔들 거야? 아니지. 너 흔들지도 않을 거잖아. 근데 왜 네가 양념 감자를 먹냐고. 아니. 내가 왜 흔들어? 네가 흔들어야지. 네가 또 반말. 형한테 또 반말하는 거 봐. 형한테. 그때요. 네가 지금 얘들아. 형한테 반말을 했잖아. 아니 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시키더라. 뭘 싸우고 나빠서 소 똑같은 것들끼리. 니들은 똑같애. 시키더라. 자기가 나놓고 왜 이렇게 웃어? 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냐? 시키더라 똑같애. 아주 둘이 하는 집 보면 더럽게도 안 씻어요. 씻으라고 화장실에 쳐놓으면은 한 시기는 들어가서 우통 깎고 사진으로 이러고 잡아줬고 한 시기는 샴푸를 머리 묻히고 빰빠빠빠빠 이러고 잡아줬고 나이 깜짝이 시키더라 둘이 합쳐 90살이 넘는 것들이 이 시키더라 들어가 막 떨지마 들어가 엄마 양념감 엄마 왜 와 여기 밑에 봐봐 야 성준아 여기 밑에 봐봐 와 야 여기 봐봐 뭐야? 내가 아주 감사합니다.